트래픽을 미러링 받아서 그 미러링 받은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복제하고 필터링하고 분산시켜 줄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전부터 그 네트워크 탭 장비는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탭핑한다 해가지고, 네, 그죠? 맞아요. 그럼 몇십 년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네,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탭핑해가지고 분석기에서 뭐 그것이 보안 장비가 됐건, 네. 아니면 뭐 데이터 뭐 분석하는 머신러닝 쪽이 됐건 간에 그렇죠. 그냥 분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구태여 중간에 이런 탭 애그레션 쪽 장비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는 거죠? 기존의 탭이라고 하면 탭에 있는 인터페이스는 1개 또는 뭐 분산해서 4개가 1개예요. 그러면 네트워크에 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보안 장비에서도 필요하고요. 분석기에서도 필요하고요. 아니면 사용자가 트러블슈팅 할 때도 필요한데 이 탭에서만 받는 걸로는 이제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죠. 되도록 많은 정보를 네트워크에서 모으면 모을수록 좀더 정밀하게 트러블슈팅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좀더 가시성이 많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분석 장비, IPS가 됐건, IDS가 됐건, 이런 장비들이 그냥 예전 같이 네트워크에서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그냥 네트워크 프로토콜 다 보내버리면 그쪽에다가 그렇죠. 굉장히 많이 또 부하가 또 걸리겠죠? 네, 맞습니다. 그탭 같은 경우는 그냥 로우 레이터를 무조건 다 보내기 때문에 방화벽의 성능을 무조건 다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써야 돼요. 예를 들면 웹 방화벽 같은 경우는 웹 트래픽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 쓸모없는 트래픽 때문에 방화벽의 가용성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탭 어그리게이션이 대신 중간에서 처리해서 방화벽이라든지 여러 분석 장비의 그런 가용성을 좀더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필터링도 하는 거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하나의 포트가 오면 그거를 복제해서 멀티로 또 보내기 주기도 하고 분석 장비에다가 뭐 이런 일을 이것이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로우 레이턴스로 해야 되겠죠. 로우 그렇죠? 레이턴시로요. 이것이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겠고.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체크포인트가 그래서 이제 여기 한 10가지가 나왔는데요. 이게 네. 조 과장님이 뽑으신 거 아닙니까? 제가 실제로 다녀보면서 이런 장비에 대한, 그리고 이런 실제 모니터링 영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 부분이 뭘까 하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비용적인 측면도 물론 무시할 수 없고요. 그리고 성능도 중요하고요. 기능이나 이런 연동 부분도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한 10가지가 뭘까 해서 추린 기능이 이 10가지 기능입니다. 저한테 어떻습니까? 이게 이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탭 애그레션 장비가 이런 것들이 그 많이들 쓰이고 있나요? 아니면 이제 소개돼가지고 이제 막 사용되고 시작하는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예전부터 많이 사용은 하고 계셨는데요. 활용 빈도는 좀 낮았고요. 한 2년 전부터 해서 갑자기 이제 그 가상화도 그렇고, 이런 네트워크 가시성에 대한 화두가 좀 많이 던져지면서, 보안도 그렇고, 보안 쪽도 요새 그렇고요. 또 빅데이터 데이터, 쪽도 그렇죠. 마찬가지고요. 뭐 스플렁크 같은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도 고도화되면서 이런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